언니 나와 있어? 어 나와 있어. 어 알겠어. 나 이제 통과해. 어. 어 아가씨 예쁜데. 아가씨 예쁜데. 식단이 오셨나봐요? 아 그럼. 아침 7시 반에 염색도 했어. 좋네요. 오빠는? 오빠 회사 갔지. 아 우리 오빠도 회사 갔어. 우리 한혜진 먹여 살리느냐고 아주 그냥 엄청 바빠. 그치? 너무 바쁘셔. 우리 오빠 어딨냐? 가구를 생각한 게 있어? 밖에 흙이 있으니까 바닥이 밝은 우드거든? 띠띠띠띠 좀 크지? 실버타운. 어 이거는 지금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내추럴한 텍스처가 들어간 여기가 거실이고 3m 60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진한 브라운을 놓으면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지영 언니한테 브라운 소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관리하기 너무 편하고 지금 쓰고 아, 지영이 있는데 쓰고 있어? 어. 근데 고양이가 다 뜯어놔가지고 자기는 어, 맞아. 가구 욕심이 이제 다 내려놨다면 맞아. 우리 윤주도 예전에 쓰던 찐 브라운 그 소파 구멍 다 내서 빵꾸 조금 난 거를 손가락 넣어서 다 뚫었잖아. 그래서 버렸어. 아 작게 뚫고 점점점 어, 넓혀가지고 어, 찢어. 찢어놨어? 어. 씨, 나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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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일로 일로 가. 아 여전히. 아유 너무 헷갈려. 너무 헷갈려 지금. 여기를 지금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 정도면 병 아니냐? 병 맞아. 유전병이 이거. 아빠랑 똑같아. 다 왔다. 이제 계속 가서 보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여기 이거 진짜 크구나. 와, 이걸 다 선택할 수 있나 봐. 가죽 색상을 12가지 정도 선택하는 거. 아~ 이게 약간 에르메스. 어, 이 색깔 너무 예쁜데 이걸로 가방 하나만 만들어줘서. 3층에 가방도 있습니다. 어머. 어, 신난다. 아니 모양은 어때? 나는 이렇게 뎁스가 이제 긴 게 좋던데. 이거 어머, 너무 어떡해. 이거 어머, 너무 예술이다. 그래서 난 이제 이런 모양 사고 싶거든. 여기 발 올려도 돼요? 네, 발 올려보셔도 돼요. 원래 다른 분들도 올리시는 네네, 건가요? 네네, 체험 다 하시는 분들. 아. 어, 오빠 그래가지고. 우리 혜진아 뭐 시켜 먹을까? 아, 비 오니까 짬뽕 좀 시켜봐. 이거 넓어서 너무 좋다. 이거 거의 침대인데? 이거 어떻게 뒤로 가요? 대각선으로 밀어 올리면 등받이를 뒤로 이동할 수 있어요. 스윙 소파라고 합니다. 한번 해봐. 내가? 어. 오빠 와야겠다. 등받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오빠 알았어. 뒤로 해봐봐. 오빠가 힘이 없어가지고. 오빠가 애를 낳더니 힘이 없었네. 아 이렇게네. 어떻게 했다고? 오빠가 애를 낳더니 힘이 없었네. 아 이렇게네. 어떻게 했다고? 아 못 봤어 오빠? 우리 엄마는 여기 뒤에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발 여기 올 것 같은데? 그치. 나는 너무 편해. 너무 길어서. 편했어. 보통 이런 소파는 편하게 쓰려면 옆으로 눕는데 얘는 앞으로가 되니까. 뎁스가 넓어가지고 커가지고 진짜 편하다. 우와 여기 밑에 정원도 있어. 어 나 저거 풀떼기 사진 좀 찍어가야 되겠다. 어 여기 조경을 되게 잘 해놨네. 아 여기 이렇게 집처럼 꾸며놨네. 아 여기 어 이제 여기는 이제 그래. 30평대 아파트. 얘도 편하다.
이게 되게 큰 역할을 하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같이 작은 사람은 이게 앞으로 이렇게 오고 이것도 있어야지 기대는 거야. 그치. 아 근데 고르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겠다. 어? 내 마음속의 저장? 이 친구가 조금 더 영한 것 같아. 어? 언니 오빠 좋아하는 리클라이너. 맞아. 저거 한번 중독되면은 헤어나올 수 없다며. 오빠 이거 좀 해줘. 등에 체중을 실으시면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 아유, 어머머머머머 이거. 아. 에이. 아니 그래서 내가 어머 계속 넘어가. 아니 그래서 내가 윤재 아기 때 거기 앉아서 수유했잖아. 수유했잖아. 수유요? 잠시만요. 수유라니요. 이게 잠시만요. 오빠 눈치 챙겨. 왜 아가씨한테 수유가 무슨 말이야? 봐봐. 수유가 웬 말이야? 멀쩡한 사람은 수유 시키려고. 아니 이렇게 편하니까. 아, 몰라. 집에 가줘. 다 나가줘. 다 가시죠. 다 가시죠. 아 이거 하나 더 해야겠어? 안방에라도 하나 놔야 되겠다. 너무 편하지? 저 세상. 저 세상? 맞아. 천상. 천상인데? 저쪽 가보자. 저쪽 갔잖아. 저쪽 안 갔어요. 저쪽 제일 처음 갔잖아. 아우 정말. 여기서도 방향을 못 찾나? 그러니까. 이것도 4인이겠지? 4.5인가? 이거 6인일 것 같은데? 아니야. 아 나 우리 집 그거 사이즈 좀 봐야 되겠다. 근데 그 책이 뭐예요? 어? 설마? 우리 집 설계도면. 이걸 봐야 돼. 이거 진짜 너희 집 이 그래 그래 지금 이게 100분의 1이거든? 봐봐 한 3m까지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지? 일반적으로 6인용 모델은 3.8m 이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저희 집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이 말이죠? 이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아 꽉 차긴 하겠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답답할 것 같아. 답답할 것 같아? 그러면 가로폭은 3m로 맞춰야 되겠다. 지금 4인용은 가로가 얼마나 나와요? 보통 2m 90cm 그래. 나오거든요. 봐. 아, 크네. 아니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6인 하면은 너무 약간 답답해 보일 것 같아. 아니, 나 완전 소파 완전 멋있는 거 놓고 싶거든. 저게 6인용이구나? 와, 진짜. 너무 큰데? 진짜 큰데?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누구 불러도 야 아무데나 앉아 해도 진짜 아무데나 앉지. 얼마나 좋아. 내 말 들려? 매우. 아 나 큰 소파 너무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잠깐 다시 한번 잡아. 아 얘도 이렇게 헤드레스트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등받이가 슬라이딩으로 앞뒤로 이동합니다. 또 등받이 슬라이딩의 진심이다 자꾸. 4m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그래, 있어 지금 보니까. 아 너무 어렵다. 아 나 그러면은 나 작은 리클라이너를 안방에다 놔야겠다. 아 근데 거실에 놔야 되는데. 거기서 나는 이제 다독왕이니까 책을 많이 읽잖아. 나 거기서 이제 리클라이너에서 편하게 수유 아니 독서를 하는 거지. 수유. 머릿속에 수유가 맴맴돌잖아. 아 죄송해요. 너무 시끄러웠죠? 향이 벌써 고급죠? 맛있다 맛있다. 이거 색깔 너무 특이하다. 그러니까. 약간 벨벳 느낌 아니야? 우리 집이 미드센츄리 느낌으로 지금 그 한혜진 인테리어 디자이너님이 하고 있는데 딱 미드센츄리다 이거. 봐봐 이거 문양도 딱 나 미드센츄리야 하고 있잖아. 쿠션이. 나 어떡해. 정해왔던 거 완전 다 흔들린다. 맞아. 하필 고용된 사람이 저기 한혜진이어가지고 디자이너가 엉망이야 지금. 막 우리 이런 거 놀려고 생각하거든? 여기 밑에다가? 이거는 그 조명이랑 진짜 찰떡이다. 진짜 혼란스럽다. 미쳐버릴 것 같아. 이래서 많이 보면 안 돼. 그래서 이래서 남자도 너무 많이 만나면 결국에 못 고르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집에 항상 물건을 사는 거야. 많이 보면은 결정을 못 할까 봐 딱 보이는 첫 번째 가게에 들어가서 눈탱이를 맞고 구입을 하고 항상 욕을 먹지. 나 진짜
너가 연출하려는 느낌을 딱 내려면 얘로 임팩트를 딱 줘야 돼. 그리고 여기 그 유리 그 조명 딱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아, 예술이긴 하겠다. 뒤쪽에는 이제 에어폼 칩이라고 폭신하게 가라앉았다가 복원력이 빠르게 진행이 돼서 당장 달려가네. 굉장히 편안한 소파가 준비가 돼 있어. 놀이공원 가듯이. 뭐야? 어머머머머머. 쑥 꺼지는 느낌인데? 쑥 꺼지는 듯하다 바로 복원되는 에어폼 칩이라는 신소재가 적용돼. 신기하다. 신소재. 일정 기간 지나면 몽둥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부풀어오려고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 일로 와! 거의 다 안 잡았잖아. 이거 되게 압도적이다. 그치? 이거 엄청 푹신푹신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푹신한데 이건 약간 느낌이 고급스럽게 푹신해. 안정적이고 되게 뭔가 부들부들하고 물렁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약간 뭔가 느낌이 이거 봐. 이거 봐. 삐용? 삐용? 이런 건가? 아니 안 돼. 이러면 또 가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아까 패브릭 보고 데려온 거 아니었어? 그 오렌지? 아 힘들다 힘들어. 그지? 너무 힘들다. 프리미엄 천연 가죽이래. 진짜 이거 편안이네. 이게 진짜 대박인데. 결정이 바뀌실까요? 바뀔 것 같은데? 바뀔 것 같아. 편안함은 이하인데 그리고 그냥 여기 리클라이너 이 친구랑 큰일 났네. 다시 보고 있어.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재밌었다. 재밌었다. 정말 너무. 너무 재밌다. 어떻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근데 약간 마음이 어느 쪽으로? 진짜 그 푹신함만 생각하면은 편안함. 그지. 프리미엄은 프리미엄이더라. 진짜 어렵다. 어려워. 너무 어렵다. 와, 주황색. 생각지도 못한. 아니 주황색 엄마 겁나 혼낼 것 같아. 아니 근데 오히려 또 엄마도 좋아할 수도 있어. 안 좋아할 것 같아. 저 땅 샀을 때부터 이미 등장을 많이 맞아가지고 만 원에 한 번씩 맞은 것 같아. 자 여기 식물도 예쁜 거 되게 많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공간. 따라라라라. 아니 여기 가드닝 제품 예쁜 거 진짜 많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소파와 어울리는 소파 어울릴까? 근데 소파를 아직 고르질 못해가지고 그지. 근데 그게 오렌지색이니까 이런 그린 겨자 요거 깔아도 예쁠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앞치마도 너무 그지. 미친 감성인데? 앞치마 왜 이렇게 고급죠? 근데 뭐 집에서 앞치마 쓰실 일이 많아요? 아니지. 오빠 오는 날은 좀 이제 앞치마만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섹시하게 앞치마나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봐봐. 이게 앞에 트여 있으니까 움직이기 편해. 좋지. 딱 막혀져 있으면은 더 섹시해. 도라이야. 이거보다 이게 난 거지?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혜진아 이거 봐봐. 너무 예쁘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혜진아 일로 와봐. 아 그만 좀 오라 그래. 나 봐봐. 우와 너무 맛있겠다 이거. 먹어야겠다. 장난 아니지. 얘 조금 아까 얘도 아까 벨벳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해놨네. 봐봐. 그러니까 색깔이 지금 찰떡이라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브랜드 조명 완전 꽂혔어. 내가 만약에 조명을 안 봤으면 나는 아까 그 소파를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이 조명을 딱 보는 순간 이 소파랑 너무 이 그림이 잘 그려져서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일장가요? 꺾임인가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가 이렇게 놨다가 뭔가 TV 보는 게 여기가 짧아서 불편해? 뭐 하나를 놓으라는 얘기지. 그냥 그거 깨끗다. 그냥 방으로 옮겼다가도 쓸 수 있고 이쪽으로 내서 쓸 수 있고. 집에 나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안방에 놨다가 거실에 놨다가 여기가 사거든?
이만큼 나오는 거야? 6까지. 많이 나오네.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이걸로 가야 되겠다. 아 이거 그러면은 전혀 TV 보는데 문제 없어 지금. 그런가? 자, 어 그러나? 그러나? 봐봐. 이게 지금 몇 미터야? 지금 3미터. 와 진짜 결혼해서 혼수 준비할 때 난리 나겠네요. 와. 혼수 준비할 필요 없어. 몸만 오면 돼. 그러네. 아무것도 어? 필요 없어. 응? 소개팅 하라고? 아 지금 장가 안 갔다고 또 총각이라면서 언니가 거기 있는데 이렇게 엄마가 계속 나를 쿡 찌르는 거야. 보라고 좀 어떠냐고. 어 그래서 저 총각이 장가를 안 갔다면서 키 크고 훤칠하지 않냐. 거기다가 이 조명을 하고 아까 그 봤었던 그린 카펫을 딱 깔면 아~ 예술일 것 같아. 어. 어, 신나지 않겠지? 아, 괜찮겠지? 굉장한 모험이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난 너무 즐거웠습니다.